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3회 제2과목 열역학 기출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자, 21번. 디젤 사이클에서 압축비가 20. 압축비가 20. 압축비, 입실론이 20이다. 그리고 단절비, 시그마로 나타나죠. 단절비가 1.7이다. 이럴 때 열 효율을 구하라. 비열비가 주어져야 되는데 단 비열비 해서 1.4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자, 디젤 사이클에서의 열 효율 공식은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1 마이너스 엡실론, 압축비죠. 20. 그죠? 여기 20. 20분의 1에 K 마이너스 1승. K가 1.4였었죠. 1.4 빼기 2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0.4 승이 되겠죠. 시그마는 이제 1.7에 1.4 승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1.4죠. 이제 시그마는 1.7. 이것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0분의 1에서 K 1.4 빼기 1이다. 그러니까 0. 4. 여기다가 곱하기를 단절비 시그마 1.7에 1.4승 빼기 1. 그 다음에 비열비 1.4 곱하기를 1.7 빼기 1. 이제 이렇게 되죠?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하시게 되면은 바로 0.66, 약 0.66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66%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22번을 보십니다. 열 역학적 사이클에서 열 효율이 고열원. 자, 우리가 저 계속 고열원 할 때는 Q1 이렇게 표시했죠. 네. 그 다음에 저열원은 Q2로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온도, 이러한 고열원에서의 온도, 절열원에서 온도. 자, 이것은 T1이다. 이거는 T2다. 해서 여기 고온, 저온. 자, 요것으로만 결정되는 사이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1번의 카르노죠. 카르노 사이클의 열효율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저열원, 고열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T1, 그죠? 고열원 분의 얼마죠? 온도차. T1 빼기 T2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걸치니까 1 빼기 T1 분의 T2다. 이렇게 되죠. 카르노 사이클.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T1과 T2 이걸로만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이게 Q1, Q2, Q1 이거와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고요. 2번, 3번, 4번은요. 특히 이제 3번, 4번은요. 랭킨 사이클을 개선한 사이클이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카르노에서 1 마이너스 T1분의 T2가 됐는데 이 고온 개념이요. 얘는 고온이 아니고 평균 공급하는 평균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도만의 함수지만은 랭킨에서는 이것이 고온이 아니고 평균 온도, 공급되는 평균 온도로 갑니다.